안녕하세요. 다도예절 아카데미 박태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사예절에 따른 배려법과 그 기본 동작을 알아보고 남자의 절의 종류인 큰절과 평절, 반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박태숙 선생님께서 시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큰절인 계수비입니다. 먼저 큰절의 대상은 본인이 절을 했을 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높은 어른에게 하는 절입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8촌 이내의 연장 존속에게 절을 할 때 그리고 의식 행사에서 큰절을 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절이 남자의 큰절인 계수배를 보셨습니다. 그럼 남자의 큰절인 계수배의 후분 동작을 보시겠습니다. 남자의 큰절은 절을 하기 전에 먼저 상업에 해당하는 엄례를 합니다. 먼저 공수하고 대상을 향해 섭니다. 발을 약간 벌린 후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린 후 다시 공수한 손을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다시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왼쪽 무릎을 먼저 꿇은 다음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왼발이 아래로 가게 발등을 포개고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그런 다음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댑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리고 두 팔꿈치는 크게 벌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정도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고 팔꿈치를 바닥에서 뗍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 뒤 공수한 손을 오른쪽 무릎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읍니다. 남자의 큰절인 계수배의 기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남자의 큰절인 계수비의 기본 동작을 청면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남자의 평절인 돈수배입니다. 평절의 대상은 본인이 절을 하면 답배 또는 평절로 맞절을 해야 하는 대상에게 평상시 또는 의식행사 때 하는 절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선생님, 연장자, 상급자 등 친구 사이에서도 평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절이 남자의 평절인 돈수배였습니다. 평절인 돈수배의 후분 동작입니다. 평절은 큰절과 동작은 같으나 음례를 하지 않고 바로 절을 하게 되며 머리를 숙여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먼저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왼쪽 무릎을 꿇은 다음 오른쪽 무릎을 왼무릎과 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왼발이 아래로 가게 발등을 포개고 발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댑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고 팔꿈치를 바닥에서 뗍니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운 뒤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 무릎이 얹습니다.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며 일어나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읍니다. 남자의 평절을 다시 한번 청면 모습으로 보시겠습니다. 남자의 평절이었습니다. 다음은 남자의 반절입니다. 반절은 웃 어른이 아래 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 하는 절입니다. 즉 제자, 친구의 자녀 또는 친족이 아닌 16년 이상의 연하자의 절에 답배하는 절입니다. 남자의 반절은 정중한 답배인 공수배와 약식 반절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절은 남자의 반절인 공수배였습니다. 그럼 기본 구분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절인 공수배의 기본 동작입니다. 공수배는 아래 사람이 먼저 절을 시작하고 난 후 내가 시작해서 먼저 일어납니다.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왼무릎, 오른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이마를 손등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발 뒤꿈치에 붙이지 않은 자세에서 엉덩이에서 머리까지 수평이 되게 엎드렸다가 바로 일어납니다. 남자 약식 반절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가부좌를 하고 앉은 자세에서 공수한 두 손을 무릎 앞에 내리거나 또는 한 손 무릎 위에 한 손은 바닥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어서 남자의 반절 기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측면 모습입니다. 남자의 반절 공수배입니다. 남자의 약식 반절입니다. 오늘은 인사예절에 따른 남자 배례법과 그 기본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